기다리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기자의 웹도스카 TV입니다. 오늘은 저희 K-POP 어벤져스죠. 슈퍼엠 대피 기자회견 현장에 와 있습니다. 용산 드래곤시티. 사람 진짜 많네요. 네. 정말 아이돌 명가죠. 아이돌 사관학교 SM의 소속 보이그룹 연합팀. 정말 전 세계가 주목한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K-POP 어벤져스. 그리고 빌보드에서 블록버스터급 라인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샤이니의 태민 씨. 그리고 엑소의 카이 백현. 그리고 NCT의 태용 마크. 그리고 중국 그룹 웨이비 루카 스텐. SM 에이스들만 모아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네. 그의 네. 대가들이 뭐였죠? 네, 대가. 그리고 리더는 엑소 백현 씨. 네네네. 네. 어떻게 이분이? 네, 그 V앱에서 그 리더 뽑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태민 씨가 강력하게 밀기도 했고 데뷔 연차는 우리 태민 씨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이가 백현 씨가 92년생 연장자. 네, 네. 뭐 다 알려지다시피 분위기 메이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말도 잘하죠. 네. 정말 인기 아이돌 연합팀이 정말 가요계의 전무후무한 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프로젝트 형식의 그룹들 많았죠. 근데 이렇게 현재 활동하는 그룹 중에서 정규 그룹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이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멤버 구성들을 보면 화려해요. 태민 씨, 카이는 팀의 메인 댄서이면서 아이돌 그룹 전체에서도 아주 수준급의 댄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태용 씨, 텐 루카스, 마크 정말 SM의 퍼포먼스 1인자만 모아 그건 맞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네. 백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보컬 롤이긴 한데 워낙 퍼포먼스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보컬은 뭐 백현, 태민, 텐 중심으로 가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예상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가 좀 가장 기대가 되세요? 일단 퍼포먼스. 네네네. 백현 씨 말에 따르면 네네. 뭐 계속해서 댄스 브레이크가 거의 3, 4분 주로 이어진다고. 아, 기대돼요. SMP의 정수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 생각이 네네네. 듭니다. 네. 가장 열심히 했다는 후문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렇게 본인 사심을 드러내지 마요, 좀. 아, 좀 왜 그래요, 좀. 아, 카이 씨 말입니다. 카이 씨 말이에요. 네. 저는 일단 연합팀이기 때문에 팀이 좀 소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일단 되게 궁금하고요. SMP 말씀하셨지만은, SMP는 좀, SM의 데뷔 그룹들은 대부분 데뷔 첫 곡 SMP를 우리가 그쵸. 또 내세우지 않습니까? 센 곡으로 네. 화려한 칼군무 그리고 SMP 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래와 안무로 최적화한 SM의 정말 전통 아니겠습니까? 그쵸. H.O.T부터 네네. 또 아마 뭐 SM의 역량을 총 결집한 오늘 슈퍼엠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첫 미니앨범 타이틀곡 잡핑 벌써 조회수가 엄청나고 우리만의 무대를 불태우고 즐기자는 뜻이라고 해요. 왜 웃어요? 난 좋은데 왜 그래 왜 나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와이드 공개를 하고요. 근데 저는 또 완전 좀 특이할 점이 미국에서 직접 데뷔를 하고 네, 해외 시장을 직접 공략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없었는데 지금 급하게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출국한다고 하던데. 오늘 출국하고 미국에서 데뷔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렇죠. 10월 5일 날 미국 캐피톨 레코드스 타워에서 야외 쇼케이스를 통해서 데뷔를 한다고 모레죠. 네, 네. 공개가 됩니다. 캐피톨 뮤직그룹 아시나요? 네. 미국 3대 음반사 유니버설 산하의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캐피톨 뮤직그룹과 SM의 콜라보레이션이 또 어떻게 시너지를 발휘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이 CMG 그룹이 슈퍼엠뿐만 아니고 NCT의 또 해외 시장을 직접 또 진두지휘했다고 해서 북미 시장을 이분들이 좀 맡아줄 걸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뮤콘의 이 니콜 프란츠 CMG 그룹 부사장이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콜라보를 하게 됐냐 이랬더니 굉장히 K-POP이 빠른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협업을 좀 해볼만하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K-POP 이 슈퍼엠이 K-POP 팬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동시에 아직 K-POP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가는 계기가 될 거라고 또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되게 궁금해요. 또 가요계에서 주목하는 게 만약에 이분들이 잘 될 경우에 다른 기획사에서도 다기 연합팀을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요계에서 정말 초미 관심사입니다. 네, 어떻게 예, 서로 이렇게 또 에이스들을 모아서 또 이렇게 또 어떤 설레가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유닛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서. 다른 개념이죠. 네. 정규 앨범을 내는 네네네. 그룹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점이 가장 기대가 되세요? 일단은 뭐 계속 얘기했지만 음악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리고 현지 반응이 어떨 것인가. 네, 이게 제일 미국에 갈 수도 없고요. 아쉽네요. 네. 가보고 싶네요. 팬들도 있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피저나 이런 영상에 보면 태민 씨가 약간 센터 느낌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왠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리더인 백현 씨가 네네네. 엑소에서는 사실 이제 리더 느낌이라는 완전 분위기 메이커 느낌인데
재간동이요, 재간동. 네, 분위기 메이크하면서 리더는 또 어떤 그 분위기를 만들어냈지. 네네. 이것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P 어떤 S&P를 보여줄 것인지, 슈퍼맨 S&P는 어떤 게 다른 것인지 정말 기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가신 거죠? 그러니까 네. 너무 궁금한. 미국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보면 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자회견이 곧 시작되는데요. 슈퍼맨의 데뷔 현장 같이 보시죠. 데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관심 높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연합 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팀 색깔이 되게 궁금해요. 아이돌 연합 팀 컬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슈퍼맨의 팀 컬러가 뭔지 좀 궁금하고 기존의 아이돌 그룹과의 차별점이 이게 뭐다,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팀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아이돌 같은 경우에 팀 내에서 좀 어떤 역할을 각자 갖고 싶으신지 현재 네. 그리고 또 같은 소속사 선후배 분이다 보니까 좀 장점도 있고 뭐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궁금하고 마지막으로는 뭐 S&P를 표방하고 계신데요. 슈퍼맨만의 어떤 안무나 퍼포먼스에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씩 대답을 해드릴게요. 먼저 저희의 색깔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희가 지금 데뷔를 합니다. 네, 아직 데뷔 무대도 가지 않았고 이제 아직 뮤비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어떠한 색깔이다, 저희의 무대는 어떠한, 정확히 어떠한 무대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퍼포먼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퍼포먼스를 다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이제 잘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떤 색깔이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같은 게 천천히 이제 저희가 쌓아오고 곡 하나하나씩 내보내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색깔은 어떤 색깔이라고 얘기하기보다 아주 흰색인 것 같습니다. 이걸 그릴 수도 있고 저걸 그릴 수도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저희의 색깔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거라는 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네. 뭐였죠? 힘들면 좀 도와드릴까요? 네, 좀. 일단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네. 얘기하면서 까먹었어요. 네. 저희 사랑과 관심이니까 일단은 마지막 그 S&P 저희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어떤 걸 강조했는지 또 이제 여쭤보셨는데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그 S&P 장르를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죠.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와 여러 가지 뭔가 이제 믹스 매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노래를 이실 거예요. 느꼈을 때. 근데 저희는 강조하고 싶었던 거는 손과 발을 조금 크게 써서 굉장히 강렬하고 조금 이렇게 조금 전사 같은 느낌의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반응 분위기가 엄청 세졌죠. 전사 같은 느낌의 좀 이렇게 무드를 좀 표현하려고 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 보시면 아까도 보셨다시피 저희 네. 콜로세움이 나와요. 저희의 이제 뭐 전사 같은 마음과 그리고 이제 광행성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제 팬들 앞에서 저희의 전사 같은 모습과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말 한마디로 다 이제 끝내버리겠다. 약간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멤버들이 한 명 한 명씩 다 이제 각자 그룹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S&P도 해봤고 SM에 이제 관련된 퍼포먼스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S&P의 끝판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엑소, NCT, 샤이니, 뭐 에이션 V 모든 색깔이 모이면서 정말 S&P의 좀 종합적인 선물처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뭐였죠? 사실 같은 회사 선후배들이어서 혹시 어려운 건 없었나요? 네, 그거는 좀 후배들이 이제 뭐 이거는 후배들이 네. 좀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누리를 처음 만난 선배라서 약간 조금 이 형 좀 싫지만 그래도 말할 수 없었던 것들. 아니 근데 솔직히 저는 형들이 너무 착해서 좋죠. 아니 너무 편하게 생각보다 더 편하게 친할 수 있어요. 맞아요. 친할 수 있어요. 네. 네. 그 태그 어딨어요? 저 솔직히 처음에 그 다 선배님들 다 뭐 중형하는 선배님들고 원래부터도 같이 이런 기회 있었으면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뭐 좋은 기회 있어서 하게 되어 좋고 다음에 제 인상이 좀 저 인상 좀 뭔가 센 형아 막 가이 형 근데 알고 보니 진짜 너무 착하고 저희 잘 생긴 형입니다. 그리고 태용 씨는 어땠어요? 네. 네, 저는 이제 형들 처음 뵀을 때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후배된 입장으로서 저희는
연습생 때 이제 형들을 보고 자라왔거든요. 이제 형들을 보고 이제 연습을 어떻게 할지도 생각해보고 형들의 안무도 따라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자라왔었는데, 그래서 뭔가 형들의 기준에 못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런 걱정은 괜한 걱정이었던 것 같고. 아니요. 알고 보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사실 알고 보니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요. 이제 형들이 워낙에 진짜 저는 사실상 연습하는 것보다 웃기 바빴던 것 같아요. 하루를 진짜 형들이랑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 가슴이 아플 정도로 웃어가지고 네. 맨날 진짜 아파요 연습이가. 그걸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너무 즐거웠고 앞으로도 계속 즐거울 예정이라서 와, 너무 기대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네, 그리고 사실 아까 태영이가 말했던 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장난을 쳤지만 사실 후배들이 굉장히 실력이 엄청 뛰어나요. 사실 그래서 저희 이제 선배들도 그 위기의식을 약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좋은 위기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마크는 어땠나요? 네, 저는 그리고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약간 뭐 슈퍼엠의 시너지가 뭐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실 수 있는데 약간 저희의 그 구성상 퍼포먼스적인 시너지가 되게 멋있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는 사실 그 무대 아닌 저희 막 연습했을 때의 시너지도 되게 엄청나다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게 그냥 속으로 생각했던 건데 정말 연습실에 있으면 이게 각자가 서로서로를 이게 존경하고 좀 이게 존중하는 게 다 느껴지는 이런 관계에서 만나고 같이 연습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친해지기까지도 하다 보니까 좀 되게 좀 solid한 되게 뭐야? 안전하고 든든한 약간 되게 그런 관계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슈퍼엠이 되게 뭔가 하면서도 되게 재미있는. 추가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그 색깔에 대해서 물어보셨잖아요. 네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각자의 팀 색깔이 있잖아요. 네. 그 색깔들이 모이면, 색들이 모이면 사실 검은색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검은색이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희 검은색을 가지고 어디에도 섞이지 않는 그런 슈퍼엠의 색깔로 밀고 나오고 싶습니다. 네.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으세요. 멤버들이랑 멋있으세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와주신 분들을 통해서 우리 팬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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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일단 와주신 기자님들 정말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꼭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기사 예쁘게 써주시고 또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팬분들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무대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찾으면서 개개인의 매력들 찾으면서 꼭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상으로 슈퍼엠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네. 파이팅. 자 이태장 씨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